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은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때문에 나왔냐면요, CPU 가성비 비교표를 들고 왔습니다. 이 CPU 가성비 비교표는 저번 시간에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와 짝지어서 보시면 가장 좋을 거고요. 요 표를 보기 전에 한 제 영상 두세 개는 보고 오신 게 좋아요. 우선 첫 번째, 인텔 CPU, 뭐 AMD CPU 성능 비교표 올렸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고 오시고요. 두 번째는 CPU, 그 그래픽카드에 어울리는 CPU 고르는 거, 그 편도 보고 오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내 용도에 맞는 CPU 고르는 방법을 올려두겠습니다. 게이밍 편, 그리고 작업 편. 그까지 다 보고 오셔야 이 표를 좀더 확실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표 같은 경우에는 우선 2080 Ti 8종 게이밍 배분율이나 아니면 1660 8종 배분율, 멀티 성능, 싱글 성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실험한 건 아니고 잘 보세요. 쿨엔조이 AMD 라이젠 인텔 코어 시리즈 CPU 58종 벤치마크라는 영상이 얼마 전에 올라왔습니다. 요거 기준으로 제가 많이 참조해서 만들었어요. 사실 이네 가지 항목은 그대로 가져다 썼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만 빠진 항목은 다른 벤치를 확인해서 얼추 제가 이제 변환해서 계산해서 넣었습니다.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오차가 1% 내외일 겁니다. 뒤에 거부터는 이제 제가 다 표기한 건데요. 최저 가격은 정품 지금 단어와 현금 최저가 기준으로 한 거고요. 옆에 있는 비정품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그거예요. 벌크나 병행수입 제품 있죠? 그 제품군 최저가격을 적어둔 겁니다. 우리는 가성비를 볼 거기 때문에 뭐, 정품의 메리트가 분명히 있지만, 이두 가지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 기준으로 가성비를 계산할 겁니다. 그 옆에 렌더 인코딩 가성비 같은 경우는 멀티 성능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건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가격 중에 둘중 비교해서 싼 기준의 가격을 이 멀티 성능 백분율로 나누기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1%의 성능을 낼때 필요한 비용을 계산한 겁니다. 당연히 1% 성능 낼때 비용이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보다 가성비가 좋은 거죠.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2080 Ti 8종 게임 배분율을 가격해서 나눈 거고요. 근데 또 게이밍 미들 1660 가성비 같은 경우에는 비용에서 1660 8종 배분율을 나눈 게 되겠죠. 간단합니다.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쉽게 말해 그냥 싸면 쌀수록 1% 성능 내는데 가성비가 좋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CPU 종류에 보면은 조금 아쉬운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구형 CPU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군만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7시리즈는 왜 들어갔어? 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7시리즈 일부도 아직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텔 9세대, 8세대, 7세대를 집어넣었고,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젠 1세대, 요젠 플러스 2세대, 요렇게까지만 정리해서 넣어뒀습니다. 더 다른 자료가 더 보고 싶으시면은 이 쿨엔조이 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거 들어가면 가성비 비교는 안 했지만 성능 비율은 비교가 돼 있습니다. 표를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항목을 찍으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2080 Ti 8종 게임 100분율 같은 경우에는 밑에 거는 안 사는 게 좋아요. 왜그 얘기를 하냐면은 9900 K 이하의 제품들 전부 다 어느 정도의 성능저하가 있습니다. 이 성능저하가 그리 심하지 않은 마지노선이 제가 보기에는 8700이에요. 9900K가 130%의 성능을 보이는데, 9600쯤 되면 110%잖아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20% 성능이 떨어져요. 정확히는 18% 정도 떨어지는데, 그 정도면은 솔직히 아쉽잖아요. 18%는 대충 2080Ti하고 2080하고 성능 차이가 25% 그 정도쯤 나니까 제법 차이가 큰 거죠. 그래서 돈을 몇푼 아끼기보다 최소 요 정도는 가져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밑에 건 가성비 굳이 비교하는 의미가 없는 거야.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게이밍 하이엔드 가성비는 요넷 중에서 보게 되겠고, 아,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건 8700이라 생각이 되고요. 8700K가 그 다음에 하고 8700K를 사시면 안 돼요. 8700하고 8700K에 성능 비율을 보세요. 1%밖에 차이 안 나죠. 1% 성능을 더 올리기 위해서 8700K를 사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8700K를 살 돈으로 돈 조금만 더 보태면은 9700K를 살수 있으니까 아예 올라갈 거면은 8700K는 패스를 하시고요.
바로 9700K로 넘어가시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 가성비에 함정이 빠지지 마세요. 아무리 가성비가 좋아도 가성비가 좋은 것이 절대 성능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성능도 감안하고 같이 비교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성능 비율이 얼마 올라가느냐? 가성비 비용은 이만큼 바뀌는데 성능 비율 올라가는 만큼의 값어치가 있느냐? 이거는 개인이 판단해야 될 거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1660 8점 배분율을 한번 보죠. 이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제품이 101.9%예요. 최하위 제품은 얼마일까? 대충 한 85%쯤 됩니다. 85%면은 차이가 좀 많이 나겠죠? 15% 이상 차이니까. 차이가 5% 미만대로 쓰는 걸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5% 미만대면은, 물론 기준마다 늘 다른 거죠. 대충 97% 정도가 5% 미만이에요. 마지노선으로 봤을 때는, i3 8100 혹은, 라이젠 5 2600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최상위 제품하고 최하위 제품하고 5%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비용을 아낄 만할 수가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2080 Ti 때는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1660 때는 왜 차이가 얼마 안 나느냐? 그건 그거예요. 그래픽카드가 일을 별로 안 하면 CPU도 사실상 일을 많이 안 하게 됩니다. 두 개의 짝을 잘 지어준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 영상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픽카드에 어울리는 CPU. 그렇기 때문에 밑에 것들은 충분히 하위 라인업으로 커버가 되니까 이 중에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찾으면 되겠죠. 제가 녹색으로 칠해준 것 중에서. 이 녹색으로 칠해준 것 중에서 제일 가성비가 좋은 거는 사실 8100입니다. 맞죠? 이렇게 찍어보시면 8100이에요. 이게 8100인데 8100을 제가 추천하지 않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세 번째 결론이 있는데 8100을 쓸 바에 2600을 쓰라고 한 이유가 8100에 만약에 이제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해서 성능 저하가 생겼다. 그러면 얘는 그 비율이 엄청 클 거예요. 82%죠. 2080 기준으로 받는 거지만 위에 거 봐서 2600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102%죠.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픽카드를 조금 업그레이드할 여유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2600은. 근데 8100은 딱 1660까지만 쓸수 있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차후에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할 생각이 있거나 아니 난 게임 말고 뭐 디스코드도 키고 인터넷 차도 몇개 킨다라고 하시는 분은 2600 가는 게좀더 좋다는 거죠. 이두개 비용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은 한 4만 원? 4만 원도 차이 나네요. 만 얼마 차이 나네요. 17,000 차이네요. 그럴 거면 당연히 2600 가는 게 나을 것 같이 보입니다. 오로지 게임밖에 난 한정류 게임밖에 안 한다. 그리고 여기서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없다 하시는 분이 8100이 가야 되는 거고 대부분 여기에 속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업그레이드 할 생각도 있고 게임 말고 다른 것도 할 생각이 있다. 그럼 2600 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가성비표를 볼때 오로지 가성비만 기준으로 제일 가성비 좋은 제품 살래?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2080 Ti 이걸 보고 게임은 하이엔드 볼 때도 그런 거고 가성비는 당연히 2200G가 좋지만 이걸 사시면 제 성능이 안 나겠죠.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들급을 쓰더라도 게임 말고 다른 용도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은 다른 것도 고려를 하시라는 거예요. 쭉 보면은 멀티 성능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 2700이 꽤나 가성비가 좋은 편에 속합니다. 이건 뭐 9900K랑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9900과 2700X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심하죠. 두배 가까이 차이 나니까요. 그거 말고 밑에 라이젠 2600을 봤을 때도 그래요. 2600 같은 경우에도 아주 가성비가 좋은 편에 속합니다. 멀티 성능이. 이 이유는 그거예요. 얘네는 클럭 숫자는 좀 내려갈지언정 머리 숫자가 많아요. 스레딩 숫자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멀티 성능에는 강한데 이 멀티 성능이 인코딩하고 렌더링 정도밖에 영향이 가지 않아요. 내가 사용하는 작업물이라면 작업 용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캐드랑 아니면 포토샵 같은 거 한다. 그럼 코어 한개 아니면 두 개밖에 안 씁니다. 그래서 다중코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싱글 스레드 성능이 좋은 거고요. 이거 내가 옛날 게임 한다. 코어 한 개밖에 안 쓰는 마영전 한다. 아니면 뭐 코어 두 개밖에 안 쓰는 뭐 리니지 2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옛날 게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싱글 성능을 위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작업 중에서 오로지 렌더링, 인코딩, 다중 작업, 아니면 모바일 다중 실행, 이런 것까지만 멀티 성능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걸 모두 다 감안해서 총 합쳐서 결론을 내자면 이거예요. 오로지
렌더와 인코딩 위주의 작업 및 가상 프로그램 다중 작업 시에는 2600이 가장 좋은 가성비를 보인다는 거예요. 고가의 라이너, 그러니까 30만원 정도 되는 그런 제품 이상급을 보신다면 그중에 2700이 인코딩과 렌더링에는 강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X 라인업은 생각보다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추천하잖아요, 2600.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결론, 고사양 게이밍 그래픽에서는 당연히 저가형들이 가성비가 좋은 것처럼 나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80Ti 기준인데도 밑에 저가형이 가성비가 좋은 걸 나오잖아요. 참, 이 가성비는 빨간색이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 노란색, 그 다음 녹색, 흰색이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제 기준은 그래요. 보시다시피 제일 싼 놈이 제일 가성비가 좋네 이러고 사시면 안 됩니다. 왜? 실제 성능을 뽑아주질 못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그래요. 게임의 배분율 성능에서 실제 성능을 제대로 뽑아주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갔으면 뭐다? 가성비는 좋을지언정 성능이 다 떨어진다. 특히 2080과 2080Ti의 가격 차이는 한 60만원 가까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60만원 세이버에서 CPU 좋은 거 사는 게 나은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고가의 그래픽카드 사실 거면은 9700이나 9900K를 생각해 주십시오. 세 번째 결론, 1660 이하의 그래픽, 예를 들면 1660, 1650, 뭐 RX 570, 580, 590 이런 놈들이 여기 포함되겠죠. 더하자면 1060 정도까지 이런 제품은 i3 8세대로도 충분히 받쳐줍니다. 뭐 2600 라이젠으로 잘 받쳐주고요. 좀 낮은 제품 쓴다면 뭐 2400G로도 어느 정도 받쳐주겠죠. 예, 보시다시피 심지어 2200G로도 90% 정도까지 받쳐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밑에 급의 그래픽카드 쓸 때는 뭐 가성비 좋은 제품 써도 돼요. 근데 차후에 업그레이드를 생각한다, 이 CPU 오래 쓰신 분 있잖아요, 그 중에 중간에 그래픽카드만 한번 갈아타고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차후 업그레이드를 본다면 2600이 가성비가 좋은 편에 속합니다. 왜? 백분율 그래픽카드가 올랐을 때 오르는 비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이걸 감안해서 CPU를 사시길 바랍니다. 빡빡하게 딱 맞추는 순간 그분은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해당 표는 프로모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품의 메리트 또한 넣지 않았습니다. 이 주의사항이에요. 그래서 AMD 2400G 이상을 사시면은 지금 2종의 게이밍 쿠폰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저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았는데요. 그 경우에는 이제 가성비 쪽은 확실하게 AMD 쪽이 유리해집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2600이 게이밍 CPU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제가 맨날 AMD로 게이밍 CPU 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2200 아니면 뭐 2600 정도만 추천하지 그 위에 잘 보세요. 2700은 어때요? 2700은 확실히 게이밍 성능이 떨어집니다. 뭐다? 8400한테도 밀려요. 9400한테도 밀리고 예, 7700K한테도 밀리죠. 그래서 2700이나 2700X를 추천 안 한 겁니다. 얘네 두 놈은 게이밍 성능이 i5급한테도 밀립니다. 예. 멀티 성능은 이길지언정 게이밍 성능은 뭐 그래픽카드가 좋고 낮음을 떠나서 그냥 밀리는 겁니다.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가성비 좋은 CPU를 산다면 딱 2600급, i5급 보신다면 2600급까지만 생각하시고요. 그 위에 뭐 2700급을 보신다면 8700 벌크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표를 보고도 저랑 다른 결론을 내는 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야 되겠죠.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 앞섰던 제 영상들을 보셔야 됩니다. 작업용도 CPU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그래픽카드에 맞는 CPU 고르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감안하시고 내 기준을 잡고 요 표를 활용하시면은 가장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 CPU를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신성조였고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마이크를 바꿨는데 이 마이크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도 조금 글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